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의 퀴즈쇼를 보기 위해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 오늘의 퀴즈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번주 정답부터. 저희가 만두를 빚으러 갔던 페스티벌의 이름은 만두만두 페스티벌. 정말 직관적인 이름의 페스티벌이었죠. 그 페스티벌 무대에 우리 멜로디가 설 확률은 0.02%였습니다. 그 작은 수치를 뚫고 저희 멜로디가 해냈어요! 와! 마지막으로 돌스가 중간에 무대를 그만둔 이유는 장비 전선 연결이 끊겨 스피커가 꺼졌기 때문이었죠. 헤라도 참, 거기까지 가서 그냥 무대를 내려오다니 정말 너무했어요. 덕분에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거지만요. 이번엔 다 같이 예능 가요제에 나갔었어요. 보통은 유명한 가수들도 나가기 힘든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게 되었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이번 예능 가요제의 어떤 컨셉 때문이라던데 다들 맞출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 이번 예능 가요제의 스페셜 MC를 도끼 선생님과 셜리 선생님이 맡으셔서 깜짝 놀랐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셜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게임 설명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 팀이 게임을 해서 이긴 팀이 어떤 상품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마지막 문제는 멜로디는 결국 그 상품을 몇 개나 획득하게 될까요? 모두 쉽게 풀 수 있겠죠? 오늘의 퀴즈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